감성적인 영상을 위한 끝없는 탐구 오해승환입니다. 이번 시간 하루 슛 당신의 영상을 스타일리시하게 만들어주는 손쉬운 방법 매치컷 시간입니다. 요즘에는 워낙에 영상 콘텐츠가 홍보에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브랜드나 기업이든 인스타나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서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좋은 영상이라는 기준 중에 또 중요한 하나가 사람의 눈을 확 사로잡는 그런 요소가 그런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매치컷이 그런 부분에서 가장 대표적인 촬영 편집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치컷은 말 그대로 매치, 비슷한 모양이나 색, 움직임 같은 것들을 그런 요소를 앞뒤로 매치시켜서 트랜지션 되는 그런 효과를 말하는데요. 이런 매치컷을 영상 몇 군데만 좀 심어놔도 조미료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영상 전체가 다채로워지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 앞부분의 인트로에서는 조금 재밌게 만들고 싶어서 저의 캐릭터나 많은 기교들을 섞어서 만들었지만 결론적으로는 동그라미 우리 근처에서 가장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원이라는 요소를 사용해서 나머지 매치컷 요소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그 전체적인 영상을 만드는 과정과 편집하는 것까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자 씬 먼저 찍을 건데요. 박자에 맞춰서 오케이. 야구공을 던지는 것까지 촬영을 하고 농구공 같은 경우는 농구 코트에 가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구공은 오케이. 자, 이제 원을 찾아 떠나는 여행 첫 번째로 맨홀 뚜껑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길에 많이 있는 동그라미들을 찾아 떠났는데 추가적으로 음식 같은 거 이제 재료를 좀 마트에서 사서 소스는 채우면 될 것 같고 촬영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이 찍은 소스들을 어떻게 편집으로 만들어내는지 다빈치 리졸브 창에서 뵙겠습니다. 다빈치 리졸브 편집창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편집한 것들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매치컷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특히나 이 매치컷을 굉장히 화려하게 잘 사용한 대표적인 영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이 영화를 보시면 매치컷을 잘 활용한 부분이 굉장히 많지만 몇 군데만 보여드리자면 주인공이 다른 우주에 있는 에블린으로 굉장히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런 매치컷이 등장하죠. 네,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같은 표정, 같은 어떤 위치의 인물을 두고 이런 식으로 매치컷을 사용하기도 하고 고개를 드는 장면도 뭐 비슷하게 매치컷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모양도 있겠지만 같은 움직임을 이용해서 매치컷을 만들기도 하는데 네, 이렇게 고개와 손을 까딱거리는 이 모션을 맞춰서 매치해서 만든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인물을 같은 앵글에 맞춰서 굉장히 이렇게 매치함으로써 재밌는 효과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영화에 비해서는
조금 간소화된 그런 버전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원리는 그렇다. 그래서 제가 편집한 것을 보시면 처음에 모자가 바뀌는 걸 연출했죠. 제가 촬영 때 한 것처럼 고개를 까딱이는 박자와 방향만 맞춰서 이렇게 모자가 바뀌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스무스 컷이라고, 특히 이렇게 매치 컷을 할 때 굉장히 스무스하게 사용하기 좋은 트랜지션입니다. 보통 이렇게 크로스 디졸브를 많이 쓰는데 매치 컷을 활용할 때는 저는 스무스 컷, 크로스 디졸브보다 더 스무스하게 연결해주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보시면 사실은 노란 모자를 쓰고 모자를 들어 올리는 것과 실제로 소니보이로 변장해서 머리를 들어 올리는 것을 교차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진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려간 것과 올라가는 것을 일단 크로스 디졸브로 했고 올라오는 것만 따로 매직 마스크를 활용해서 이렇게 눕기를 땄습니다. 제 영상 강의에서는 매직 마스크를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여기서 따로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그린 스크린이 아니어도 매직 마스크 기능이 굉장히 잘 작동하는 경우를 말씀드리면, 일단 배경이 좀 깨끗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배경이 좀 깨끗하진 않죠. 하지만 매직 마스크 기능이 잘 작동한 그 이유는 인물이 가까이서 찍었기 때문에 뒤에 있는 배경이 좀 흐릿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또 매직 마스크 기능이 잘 작동합니다. 매직 마스크 기능이나 그린 스크린 같이 눕기를 따는 작업은 굉장히 다양하게 재밌는 장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강추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도 굉장히 깜짝 놀라셨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나름 재미있을 것 같아서 만들어 봤습니다. 처음엔 수염이 없었지만 이제 뽀뽀를 하면서 수염이 생기는, 하지만 어떠한 이제 날씨와 건강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입술이 좀 매력적이지 못했다. 굉장히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의도한 것은 렌즈에 뽀뽀를 하는 것과 수염을 다시 붙이고 렌즈에서 입을 떼는 것을 매치함으로써 이렇게 수염이 갑자기 생겨나는 재미있는 모습입니다. 이 앞부분에는 이렇게 좀 어떤 이 모자 홍보와 제 캐릭터를 사용했고, 사실 본격적인 이 원 동그라미를 사용한 매치 컷은 이 뒷부분입니다. 이 야구공 날아가는 것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야구공도 마찬가지로 제가 턴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촬영한 겁니다. 이것을 이 매직 마스크 기능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눕기를 딴 거고, 뒷배경 같은 경우는 살짝 뭔가 재밌는 효과가 나타났죠. 조금만 더 제가 이게 짐벌로 찍을 때 조금 더 최대한 이 중앙 위치를 너무 흔들리지 않게 찍었으면 더 재밌는 장면이 연출됐을 텐데, 뭐 예를 들면 정말 스무스한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레이를 깔아서 카메라가 정말 움직임이 거의 없게 해서 이런 장면을 만들 수도 있는데 저는 짐벌로 촬영을 했고 그래도 나름 재밌는 효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원래는 어떤 장면이었냐면 그냥 앞으로 이렇게 전진하는 이런 장면이었습니다. 포인트를 앞뒤로 찝어주고 이 앞부분을 줌을 쭉 당겨서 이렇게 비슷하게 위치를 시켜주면 중앙에 있는 피사체는 그대로 있으면서 이 피사체의 주변 영역이 뒤틀리는 듯한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치 던진 야구공이 날아가는 듯한 묘한 느낌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동그라미의 매치컷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면이고, 이제 농구공으로 첫 번째 바뀌는 지점에서 플래시 트랜지션을 간단하게 넣었고, 농구공 같은 경우는 농구공의 움직임을 따라 중앙으로 맞추기 위해서 일일이 이 포인트를 집어서 이 중앙에 맞출 수 있게 맞춰줬고, 이제 여기서부터 보시면 여기는 이제 PNG 파일입니다.
그것은 처음에 제가 촬영한 원본 영상을 포토샵에서 이 중앙만 따로 눕기를 따서 이렇게 파일을 하나 만들고, 그리고 원본 파일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사진으로 만들어서 이 중앙에 있는 원과 배경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좀 더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시켰습니다. 중앙에 있는 원이 움직이는 것을 조금 더 재밌게 하고 싶어서, 보시면 이 로테이션 앵글을 한번 봐주세요. 로테이션 앵글을 보시면 2프레임 후에 약 마이너스 7 정도, 다시 2프레임 후에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퉁 튕기는 듯한 느낌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배경은 처음에 로테이션 앵글이 0에서 끝으로 갈 때 8 정도로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이 테니스 공도 똑같이 이렇게 공 따로 눕기, 그리고 배경 이런 식으로 해서 튕기고 뒤에도 천천히 돌아갈 수 있게 똑같이 처음과 끝부분, 그 다음은 이 오렌지 똑같이 이 원 모양으로 조금 더 이 박자에 맞춰서, 박자를 보시면 하나 둘 탁, 스네어 부분에서 조금 더 기본의 원이 아니라 조금 특별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이 오렌지를 섞어봤습니다. 원을 따로 눕기 딴 것과 배경이 반대 방향으로 퉁 튕기고 돌고 있고, 이 마찬가지로 테니스도 바닥이 돌고 공이 이렇게 탁 퉁 튕기는 이런 움직임의 매치가 같이 됐기 때문에 동그라미와 배경이 매치되는 효과가 더 뚜렷했던 것 같은데, 네, 여기서는 원이라는 매치가 있었지만 움직임이랑은 매치가 좀 안 되는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서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박자를 굉장히 빠르게 원과 배경이 돌아가는 것을 굉장히 일치시켜 보았더니 확실히 이 방향의 일치가 생기다 보니까 매치컷이 좀 더 재밌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매치의 느낌이 확 사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모양뿐만이 아니라 어떤 방향성도 이 매치컷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매치컷이 진행되면서 조금 더 재밌는 느낌이 들도록 여기 애저스먼트 클립을 넣어서 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줌인이 되는 느낌, 줌인이 많이 되진 않지만 만약에 줌인을 많이 한다면, 많이 하고 여기를 그래프를 좀 완만하게 해준다면 또 이런 식으로 더 재밌어질 수도 있겠죠. 만약에 여기서도 진짜 원이지만 축구공을 차는 장면을 매치한다면, 예를 들면 앞부분에 공 던지는 걸 가져와서 축구공을 차는 방향이 있으니까 그 차는 방향으로 맞춰서 날아가는 야구공이랑 매치돼도 재밌겠죠. 이런 식으로 확실히 방향성을 맞춰줄수록 재밌는 매치컷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매치컷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저는 나름대로의 기교를 좀 부렸지만, 예를 들면 뭐 커피잔을 내려놓으면서 커피 테이블에 딱 닿으면서 장소가 바뀔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매치컷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영상을 만들던 어디에서나 영상을 확실히 다채롭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촬영과 편집 기법이라서 오늘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 콘텐츠가 여러분의 영상 제작에 있어서, 여러분의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